상중일인 오늘도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한낮에 31도를 넘어서면서 어제보다 더 더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중부 서해안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강수 지속 시간은 짧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18도, 대전 1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